사극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배우 이원발님이 지난 10일 시민안전 체험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날 체험을 소개하는데요. 잇따른 안타까운 참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심폐소생술 방법과 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경험해보면서 영상 콘텐츠를 촬영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렇게 별도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교육시킨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고, 이렇게 사전에 좀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위기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꼭 교육받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원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구독자 서종동 님이 근무하는 서울교통공사를 방문을 할 건데요.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번에 왜 이태원 참사 때문에 심폐소생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교육 현장을 좀 영상에 담아서 좀 보여드릴까 하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혹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습득을 하셔서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좀 효과적으로 좀 발휘를 하시라고 영상을 잘 좀 찍어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동호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회의가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오더프라는 게 우리말로 해갖고 덕후. 여기서 이제 동호인들이 모여서 이제 전시도 하고 지하철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장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제가요, 여기 서울교통공사에 안전체험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가 반포역 맞잖아요. 네, 7호선 반포역입니다. 네, 여기 어떤 시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그럼 앞에부터 안내를 도와드릴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체험관에 입장을 해주시면, 네. 오리엔테이션당이라고 해서, 예. 각종 안전 장비, 안전 관련 측정을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아, 네. 그럼 어떤 거가 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제 저희가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만큼 지하철 네. 역 내에 있는 거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예, 예. 여기 보시면 휴대용 비상조명등이라고 해서 네. 손전등이에요. 아, 그런데 네.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역사 내부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손전등을 사용하는 거죠? 네,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보통 벽 쪽에 많이 네.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네.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재 대피용 마스크라고 해서 네. 역사 내부의 구호용품 보관함에 주로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봤어요. 이거, 네, 네. 이거는 저희가 포장을 뜯은 거고요. 예. 네,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구호용품 보관함에는 양압식 공기호흡기라고 해서 이 네. 공기호흡기도 같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 양압식 공기호흡기는 시민분들이 사용하시기보다는 이제 직원분들이나 네. 아니면 이쪽 관련해서 대피 도와주시는 분들이 네. 착용을 많이 해주시고요. 예. 그 옆에 손수건이랑 생수가 예. 같이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손수건에 이제 적셔서 물에 적셔서 예. 입꼬리를 막고 안전하게 탈출하실 수 있도록 예, 예. 저희가 손수건과 생수도 같이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가 디지털 시민안전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네, 이제 다양한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지하철 내나 지하철 역사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대피해야 되는지를 가상현실 VR로 체험해보실 수 있고요. 예. 그 이후에는 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화재용 마스크 착용법까지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겠죠, 네, 물론? 네, 맞습니다. 예. 연령 제한은 따로 없고요. 이용비도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약만 해주시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아, 그럼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네,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안전 교육도 진행을 하지만 네.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만큼 지하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방문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전동차 모의 운전이라고 해서 실제 기관사분들은 어떻게 지하철을 운전하는지를 저희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를 이제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 예. 아, 네. 안전 홍보관이라고 됐네요. 예. 아, 여기군요. 예. 입장을 하시면 예. 서울시 지도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고요. 예.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노선도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예, 예, 예. 네,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에서 8호선의 노선도에 표시를 해 놓았고요. 예. 이쪽을 보시면 이쪽 로비 공간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 놓는 공간이고요. 예. 예. 반대쪽을 보시면 예.
지하철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 터널을 이제 건설했는지 다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세요. 아, 네네. 방문해 주시면 원하시면 저희가 해설도 진행해 드리고요. 예. 혹시나 나는 직원들의 해설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예. 오디오 가이드 기기 대여도 가능합니다. 아, 네네. 아, 그렇군요. 예. 네, 새 노선이 상승하는 지하철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예. 이제 층이 이제 저희가 환승하는 층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1호선부터 저희가 8호선까지 숫자의 순서대로 개통을 주로 하는데요. 2호선 그리고 4호선, 5호선으로 이제 숫자가 조금 커질수록 아래로 매립돼서 아, 네, 개통된 거를 확인하실 그렇군요.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아, 네. 저 탑승구 쪽 네, 네, 모형으로.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진짜 지하철역에 있는 걸 떼가지고 본 건데. 네. 아. 입장을 이제 해보시면 여기부터는 네. 이제 어른분들이 좋아하시는 네네네. 여기 보시면 아 이게 옛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이제 추억에 많이 잠기게 된다는 아, 말씀을 이거 많이 옛날 해주세요. 이런 걸로 표를 끊어본 적도 있었는데 그런 추억이 있는데. 정말요? 네. 우리가 정확한 데서였답니다. 아 네. 여기 모든 그 열차 운행을 제어하는 곳인데요. 여기 상하관제, 어떤 상황을 제어하는 곳이고요. 네. 열차의 운행을 제어하는 운전관제, 네. 그 다음에 전력, 열차에 필요한 전력을 제어하는 전력관제. 네. 제가 5년 반 동안 근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 터널관제. 터널 내를 이동하는 모든 모타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들이. 네. 그런 차량을 제어하는 관제입니다. 이 관제센터는 어디 있는 건가요? 관제센터는 지금 제1관제가 지금 사당에 있고, 예. 제1관제는 저희 본사에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개통 이래로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사고 이력이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지하철 사고는 크게 7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전시를 해 놓았고요. 네. 역사 침수나 철도 시설 파손 또는 충돌, 그리고 탈선, 화재, 뭐 PSD, 그다음에 예. 이제 휴먼 에러라고 해서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까지. 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 전시를 해 놓았는데요. 네. 여기가 사실 제가 제일 조금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아, 예. 네. 예를 들면 나는 도곡역에서 발생했던 사고가 궁금하다. 그럼 사고 동영상을 누르면 네. 어린 친구들도 조금 흥미있게 볼 수 있고요. 일자가 나오고요. 예. 네. 오. 사고를 재현해 놓은 영상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모티브로 해서 시민분이 방화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하철 내에서 신나게 이렇게 불을 붙였는데 네. 다행히 열차 내에 출근 중이던 승무원분이 이제 직원분이 탑승을 하고 있어서 초기 대응이 상당히 빨랐고요. 실제 했던 상황을 이렇게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재산상 피해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사고를 보여드리고 사고 스크랩을 보여드리면 시민분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세요. 아. 아니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하철 어떻게 안심하고 타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예.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사고를 단순하게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를 바탕으로 안전 시스템을 항상 구축을 합니다. 네네. 앞쪽으로 조금 더 입장을 해주시면 예. 이쪽이 안전 시스템 존이라고 해서 쉽게 알 수 없는 안전 시스템도 이런 안전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하철을 운행 중입니다. 라고 아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뭐 스마트 안전 통합 상황실이나 열차 운행 정보 시스템, 그래서 열차들이 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열차 운행하는 승무원 전용 태블릿으로 저희가 송출도 해드리고 있고요. 삼바 시스템이나 PSD 관제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 또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쵸? 괴산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내진 성능 보강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안전하게 이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건 시민분들께서 가장 친숙하게 느끼시는 또타 지하철 앱이라고 지하철 앱? 네. 예. 교통공사에서 예. 이제 운영하는 지하철 앱인데 제일 큰 장점이 화장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동 중에 화장실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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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화장실이 개찰구 밖에 있으면 저희가 카드 태그를 하든 직원분한테 말씀드리고 나가든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런 거 조금 이제 소극적이신 분들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거든요. 예. 앱 켜서 보시고요. 개찰구 안쪽에 화장실이 있다. 그럼 그 역에서 내려서 화장실 다녀오시면 되세요. 아하. 여러분 여기는 지금 스마트 안전 상황실에 있는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본사의 그 5층에 있는 스마트 안전 상황실입니다. 예. 스마트 안전 상황실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열차의 탈선이나 어떤 장애가 나면 관제센터에서는 그 역에 대한 사고에 대한 제어를 하지만 스마트 안전 상황실에서는 관제, 그냥 관련 부서 여러 가지 그 부서장들이 모이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 안전 상황 신호 화면에서 현장에 있는 그런 어떤 장애 상황을 우리가 LTE 무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LTE 무전기라는 핸드폰 같이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사고 영상을 찍으면 그 영상이 이 통합 상황 시대에 화면에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여러 관련 부서의 그 부서장님들이 그 현장의 어떤 사고나 상황을 보고 신속하게 종합적 판단과 회의를 해서 어떤 빨리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스테이션은 지금 1호선, 3호선, 4호선, 8호선, 이렇게 호선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센터를 가능해서 여기 뭐 어떤 장애가 왔다, 어떤 PSD가 무슨 다치려는데 안 다쳤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스마트 스테이션이라는 화면에 표출하게 됩니다. 아, 네. 이 시스템이 이 말씀드린 스마트 안전 상황실에 깔려 있습니다. 이야, 이 시스템은 정말 좋은 거네요. 또 어떤 장애가 나면 바로 네, 스마트 안전 상황실을 가동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네네. 그걸 다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군요. 네. 예. 지금 스마트 스테이션 체험해보기 네. 예, 그런 그래서 시스템이. 이제 방금 예. 설명 듣고 오신 스마트 네. 스테이션의 시민분들께서도 이제 체험해보실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를 저희가 조성해 놓았고요. 보시면 대표적으로 오. 저는 네. 이제 시민분들이 좋아하는 기능을 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가상 순찰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네. 역 직원분들은 순찰을 한 번씩 하세요. 그런데 순찰하는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상 순찰 기능을 이용해서 역 내부를 가상으로 순찰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럼 각각 위치에 있는 CCTV가 자동으로 화면에 현시화됩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든지 특이 상황이 발생했나 이런 거를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역 내부에서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잠깐만 끄고 보여드릴게요. 이제 대피 경로를 이렇게 저희가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시민분께서 뭐 화재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면 SOS 전화로 역 직원분한테 말씀을 네. 드리겠죠. 네. 여기 어딘데 지금 화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화재 발생 위치죠. 그러면 안내 방송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탈출해 주세요. 또는 이제 이 화재를 중심으로 반대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 반대쪽으로 해서 탈출해 주세요. 이런 안내가 네 맞아요. 네. 편하게 가능한 거죠. 예. 이거는요. 이번에 예. 새로 운행하게 될 신형 전동차인데 3호선 신형 전동차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아까 그거는 기관사석이고 예. 이거는 이제 중간. 네네. 와 이거 뭐? 여기는 이제 시민물기 시설인 덕후역 대합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멋집니다. 그래서 네. 비오라마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쪽은 이제 저희가 전시 공간으로 해서 네. 지하철 좋아하시는 이제 애호가 분들 그리고 동호회나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보관하고 있는 작품들 또는 물건들 전시하고 싶다. 다 많은 사람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의견을 주셔서 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아,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지하철에 만약에 불이 났다. 그랬을 때, 그,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아,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체험할 수 있는, 아, 그런 곳입니다. 아, 지금 우리 차장님이신가요? 김은희 차장님. 네, 차장님께서, 네. 예, 지금 시범을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지점에서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수화전에 있는 비상벨 눌러서 화재 상황을 시민분들한테 알려주시고요. 버튼 눌러주시고 수화기 아래쪽에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승강장 8-30역 쓰레기통에 불이 났어요. 직원이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수화기 사용이 가능하시면 아래쪽 문을 열고 수화기를 꺼내 초기 진화해주시고 사용할 수 없으면 가까운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지점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지금 구역 4번 8번 검지버튼 눌러서 화재 초기 진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탈출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직접 운전하는 거를 체험하시는 곳입니다. 지금 기관사가 앉아있고요. 아, 지하철이 움직입니다. 서서히 지하철로 지하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속도라 합니다. 팀장님, 저 여기는 시민들이 예.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예, 시민들이 저희 그 교통사 홈페이지에 예. 그 참여 신청을 누구나 할 수가 있고요. 예. 체험 진행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예. 참여가 많이 해서 학생들이나 예.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예. 코로나 때는 대면 체험을 못 해가지고 약 2년간은 비대면으로만 체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대면 체험과 비대면 체험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그럼 서울교통공사에서 이 체험관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이 반포역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예. 그리고 오. 지하철 유관기관 전국에 다 해도 네. 저희 그 반포 체험관이 유일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주 우리 팀장님이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전교육 많이 하셔서 우리 예, 서울시가 예. 안전한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심폐소생술 안전교육장입니다. 아, 이렇게 됐군요. 네. 자, 여기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번 상황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서울교통공사에서 심폐소생술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좀 오늘 잘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심폐소생술을 하실 때 가슴 앞과 위치는 예. 가슴뼈 하단 2분의 1 지점이라고 저희가 말로 표현을 합니다. 네. 어디냐? 쇄골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자로 내려오는 이 가슴뼈의 예. 아래쪽 이만큼, 반만큼을 압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 네, 이 아래쪽 반만큼을 손바닥 펼치셨을 때 손바닥 한 번만 찍어주세요. 예. 네, 여기 손꿈치라고 하죠. 이 손꿈치로 압박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제 압박 위치에 정확하게 손꿈치가 다 있어야지 힘을 받아서 힘을 받을 네, 정확한 위치에 압박을 네.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네. 손꿈치로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네. 압박 자세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네, 환자를 마주보고 무릎을 꿇고 이제 무릎은 어깨넓이로 벌려서 이렇게 네. 앉게 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압박 위치를 한번 가늠해 주시고요. 손가락으로 꼭 찍어주신 다음에 네, 손꿈치를 올리고 반대손을 얹어서 깍지를 껴주신 상태로 엉덩이를 들어주시면 팔이 자연스럽게 바닥과 수직이 되겠죠? 네. 이 상태로 5에서 6cm 깊이로 압박을 해주실 텐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팔을 네 이렇게 핀 상태에서 네, 꼿꼿하게 펴주시고요. 네. 그리고 내 손가락이 쓰러진 네. 환자의 가슴을 움켜쥐면 이제 환자한테 추가 부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쫙 펴신 상태로 압박을 해주셔야 네. 되세요. 그래서 체험을 하실 때 이제 교육용 마네킹에는 이렇게 5에서 6cm 깊이로 압박을 하실 때 이제 소리가 같이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들릴 만큼 깊이 압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 예. 네.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응급처치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마네킹이 이제 심정지 환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의식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세요. 예. 그런데 보통 의식 확인을 먼저 하면 되는구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해주실 텐데 그거보다 선행돼야 되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네. 주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안전을 네. 먼저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주변 상황에서 이제 위험한 상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안전 확인이 끝나면 의식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의식 확인을 하실 때는 내 손으로 쓰러진 환자의 어깨뼈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쳐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쳐주시면 안 되고요. 환자 몸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네. 이제 말을 건네주시면서 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어, 저기요, 정신 차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예. 이어서 119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네. 직접 신고를 해주셔도 되고요. 주변에 시민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오늘 대장님이 조금 눈에 띄는 색깔의 옷을 입어주셨는데 네. 지목을 하면서 손으로 네네. 뭐 저런 색깔 집업 입으신 남성분 119에 신고해주세요. 다음에는 호흡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호흡, 예. 네, 호흡 확인하실 때는 손가락 두 개 펼쳐주시고요. 쓰러진 환자의 입과 코에 내 손가락을 대고 예. 눈으로는 가슴을 바라봐주셔야 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호흡 확인을 했는데
쓰러진 환자의 호흡음이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숨을 쉬기는 쉬는데 비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서면 신성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세요. 그럼 신성주 환자이기 때문에 바로 압박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제 설명해드렸던 대로 가슴뼈 하단 2분의 1 지점을 내 손꿈치를 올리고 깍지를 껴서 엉덩이를 틀어서 이 상태로 5에서 6cm 깊이로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압박을 하게 되면 이동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가 시민분이 AED 기기를 가져다 주시면 그때는 AED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AED 사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보관함을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이렌 소리가 납니다. 이 사이렌은 도난 방지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통 요즘은 어딘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주변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시민의 비율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이렇게 AED를 꺼내주시고 보관함을 닫으면 사이렌 소리는 멈추게 되고요. 이 기기를 실제로 한번 마네킹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AED는 환자의 머리 위쪽에 두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심폐소생술은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해주셔야 되는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혼자 하실 때 생각보다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2인 1조로 2분에 한 번씩 교대로 압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응급처치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ED를 환자 머리에 위쪽에 놓는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파트너도 기기 사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머리 위쪽에 놓은 상태로 이렇게 초록 색깔의 전원 버튼과 빨간 색깔의 쇼크 버튼만 이용해서 기기 조작해 보겠습니다. 전원 버튼 한번 켜볼게요. 제가 기기가 장비를 한번 점검할 거고요. 장비 작동 정상. 헤드코드를 삽입해보겠습니다. 장비에 삽입하십시오. 헤드코드를 환자의 상의를 제거하고 상의가 제거되어 있죠. 예. 헤드를 네. 색깔에 맞춰서 오른쪽 가슴 위에 하나 부착을 해주시고요. 왼쪽 겨드랑이 선 따라서 가슴 아래쪽에 부착을 한 장 해주시면 되세요. 심장도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환자한테 접촉하지 말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면 환자 몸 위로 팔 휘저으면서 뒤로 물러나주세요. 외쳐주셔야 되고요. 충전 중입니다.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팔을 휘저으면서 뒤로 물러나주세요. 외쳐주시면 됩니다.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렇게 쇼크 버튼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바로 누르시면 안 되고요. 주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예. 환자한테 접촉하고 있는 시민이 없으면 그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이 이후에는 환자한테 다가가서 압박 위치에 다시 손 올려 놓으시고요. 가슴 압박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기에서 나오는 음성 안내대로만 조작을 해주시면 AED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압박을 한 상태에서 좀 AED가 지금 작동이 되는 건가요? 이제 압박을 할 때는 AED에서 다른 정보 수집을 크게 하지는 않고요. 예. 2분 정도 압박을 하고 있다 보면 AED에서 심전도를 재분석한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압박하던 걸 멈추고 AED에서 심전도 재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다시 외쳐주시고요. 네네네.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이 주의사항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AED 사용 시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기기에서 환자한테 접촉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음성 안내가 두 번 나올 때 이 두 번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분들도 환자한테 절대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이제 처음 나왔던 심전도 분석은 이 AED라는 기계가 쓰러진 환자의 심장 리듬을 수집해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분석을 토대로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지 주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을 내리는데요. 다른 시민이 접촉을 해버리면 이 AED는 쓰러진 환자의 심장 리듬뿐만 아니라 접촉하고 있는 시민의 심장 리듬도 같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두 명의 심장 리듬이 수집이 되겠죠. 네.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 충격 기능을 인가해주지 않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쇼크 버튼 누르기 전에 환자한테 접촉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는데요. 이 음성 안내는 예를 들어서 시민분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미처 발견 못하고 쇼크 버튼을 눌렀다.
이 전기는 쓰러진 환자 심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접촉하고 있는 시민의 신체를 타고도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감전에 의한 심정지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그래서 절대 기계에서 음성 안내가 환자한테 접촉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나오면 팔을 휘저으면서 조금 창피하실 수 있지만 크게 외쳐주셔야 되세요. 뒤로 물러나주세요. 또는 환자한테 접촉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ED는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용을 해주시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기계에서 간혹가다 충격이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올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심정지 환자의 심박이 돌아왔을 때 전기 충격이 당연히 필요치 않겠죠. 그런데 반대로 심장이 미동도 없이 완전히 멈췄을 때도 전기 충격이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환자의 의식이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기계에서 충격이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고 환자의 의식이 없다면 가슴 압박은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네. 제가 압박하실 때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쉽게 압박할 수 있도록 이 효과음 들으면서 저희가 압박을 해볼게요. 그리고 화면도 아마 같이 촬영을 해주실 것 같은데 화면 설명 한 번만 드릴게요.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십자가 있고 사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친환경 마네킹도 하단에 보시면 각각 번호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이 1번일 텐데요. 1번 마네킹이실 거기 때문에 여기 1번 화면을 보면서 가슴을 압박해주시면 쉽게 압박하실 수 있어요. CPR 진행 결과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압박 시간, 전체 압박 수, 그리고 내가 압박하고 있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안정적인지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화면 보시면서 압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을 보면 되는 거죠? 여기 네모칸을 봐주시면 되세요. 그럼 실제로 압박을 저희가 해볼 텐데 압박하시기 전에 여기 똑딱이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압박 자세를 한번 잡아볼까요? 환자를 마주보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손을 압박 위치에 올려주시고 한 손을 반대손에 또 올려서 박스를 껴주시고요. 엉덩이를 들어주시면 팔이 받아서 수직이 되겠죠. 이 상태로 팔꿈치를 꼿꼿하게 펴주신 상태로 내 손가락이 환자 가슴을 감싸지지 않도록 끼워주신 상태로 압박 해보겠습니다. 효과음에 맞춰서
저희가 들쑥날쑥 쉬잖아요. 네네. 그 정도의 양만 넣어주셔야 되세요. 아, 그냥 많이 막 세게 넣어준다고 오히려 폐에, 아니에요? 네 맞아요. 폐에 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네 그거. 네. 이 상태로 숨을 불어 넣을 때 네. 이제 직접 제가 입을 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숨을 불어 넣으면서 눈은 이렇게 가슴 있는처럼 가슴을 봐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숨을 불어 넣고 있을 때 가슴이 올라와야지 인공호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아, 네네. 만약에 가슴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럼 귀도 아프고 다시 해주셔야 돼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숨을 한번 불어 넣었다 가슴도 잘 올라오네 그러면 이 사람이 숨을 다시 내뱉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코를 떼주셔야 되세요. 아, 네. 그러면 숨을 다시 프로서부터 낼 거예요. 예. 숨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겠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코 잡고 숨을 한 번 더 불어넣고 다시 코를 떼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 이렇게 해주셨으면 다시 가슴 한 번 해주시면 아, 되세요. 아, 또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답답하실 때는 힘이 수직으로 풀어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네. 되지. 이렇게 가면 오히려 더 힘들고 압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아래로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네, 네. 네, 해주시면 됩니다. 심폐 교육을 좀 하는 데가 많지만 이렇게 서울교통공사에서 이게 별도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교육시킨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고 특히 지하철 공사는 이런저런 사고들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있으니까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정말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사고들이 많이 나서 우리 전 국민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렵고 놀란 상황인데 이렇게 사전에 좀 교육들을 많이 받으셔서 그 위기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원발 TV가 서울교통공사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그런 현장을 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뜻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꼭 교육 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 이게 참 서울교통공사에 와가지고 지금 이런 선물을 받았답니다. 야. 요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예. 맞아요. 그 세트를 저희가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저를 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나? 이거 라임 팀장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게 잘 되겠어요. 걱정 잘 하고. 이게 최고의 VIP한테만 선물을 주시는 거랍니다, 이게. 궁금하신가요? 보십시다. 와. 멋집니다. 이야,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이게 1호선, 2호선, 3호선, 네.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와. 호선별 색깔입니다. 네네네. 하고 있는 8호선까지. 아,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